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인질 송환 등 선의를 보였다며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마쿠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송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빨리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단절된 뒤 29개월 만에 복구된 것이라며 통신선 복구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의 군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통신선 복구는 남북의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동해지구의 완전 복구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나흘간 온열질 환자가 285명이나 발생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과 15일에 사망한 2명은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 거주하던 80대 할머니로 밭과 집 주변에서 활동하다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